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트리비움 독서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개념이 정립되는 겁니다. 무언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정립 없이 실행되었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을 가졌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행 이전에 개념이 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트리비움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인간 존재라면 누구나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인간 세상 속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출발, 그 저변에는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트리비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배움의 길입니다. 무언가를 수용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글래머, 로직,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위도의 기술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갓난 아이들이라도 자기 수준의 트리비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존재에게 부여하신 저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 가장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도 트리비움 없이, 트리비움의 건강함 없이 건강한 영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지성은 말할 것도 없이요. 오늘의 제목을 한번 뼈와 살이 되는 트리비움 독서법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오늘 짧은 강의지만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 지식에 연결시켜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나의 자기개발을 위해 그리고 자녀교육에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명료하게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싱크와이즈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강의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 뼈와 살이 되는 트리비움 독서법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쳐볼까요? 트리비움. 예, 우리 뼈와 살이 되는 트리비움 독서법. 그래머, 로직, 레토릭. 예, 그래머, 로직, 레토릭.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문법, 논리, 수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래머, 이 문법을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논리성, 로직은 논리성, 그 다음에 레토릭은 표현성이라고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의 단계, 수용성의 단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힘, 세워야 되는 힘을 얘기할 때 저는 정보력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로직은 여기다가 그 사고력이라고 할까요? 논리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고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현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이 논리성에서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로직만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죠. 로직이 중심에 있지만 글래머, 로직, 레토릭이라고 하는 이 전반을 아우러서 우리는 사고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누군가 무언가를 표현했을 때, 글과 말로 표현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가 가진 정보, 그리고 그가 가진 정보의 구조와 체계, 바로 그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력이 나올 때는 이 그래머, 로직, 레토릭, 트리비움 독서법 자체가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그 사고력은 중심에 논리가 있대, 정보가 배제되지 않죠. 그리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 뭡니까? 독서입니다. 읽기죠. 그 다음에 듣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력을 향상시키는 이 그래머, 수용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의 연습은 독서를 중심으로, 듣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죠. 그럼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강의가 뭐 주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의를 통해 수용하는 이 정보와 그리고 독서를 통해 읽기를 통해 수용되는 정보 그 양과 그리고 그 질은 비교할 수가 없죠.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는 강의를 통한 듣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체 사항의 구조를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사고력이 뒷받침된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와 강의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물론 강의와 독서가 적절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차지할 때 오늘 우리의 배움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수자일 때 누군가한테 강의할 때는요 그 강의가 빛을 보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독서 그리고 학습자들의 배움의 과정 속에서의 또 다른 활동들이 그들이 강의장 바깥에서 개인 학습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강의자, 교수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 논리성, 사고력을 세워나갈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약입니다. 요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논리에서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그 정보를 나의 기존 지식과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용된 정보가 요약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된 지식이 기존 지식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요약 과정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무언가 그 표현을 통해 담아내야 될 결과치가 예전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논리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여야 합니다. 논리가 빠진 표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자녀들에게 책을 읽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만 출발은 읽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쓰기도 없이 나이 어릴 때는 읽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 수용의 능력, 정보력이 쌓여나가면 이제 그 쌓여나간 정보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구조를 잡아야 되잖아요.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잡으면 구조 뒤에 그 내용이 따라붙게 되고요. 놀랍게 암기가 아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이해된 것은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위해 제가 실제 현장에서 교육의 과정 속에서 제가 진행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진행하는 것은 요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첫째는 말하기고요. 그리고 글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비움의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글래머, 로직, 레토릭. 문법과 논리와 수사, 문법을 통해 수용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로직, 논리성, 레토릭, 표현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머 이 수용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능력과 역량은 무엇입니까? 정보력입니다. 정보의 양으로부터 출발해서 정보의 질,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용된 정보가 오늘 우리 안에 논리적으로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되겠죠.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가 읽은 책의 저자나 아니면 강연자의 그 논리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기존 지식과 연결지어 가면서 여기서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된 논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요약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요약하면요 목차를 따라 요약합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의 요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약은 재구성한 나의 논리 체계에 따라서 책이 10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10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장을 나만의 구조인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 한 권은 그냥 그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나 책 10권을 요약할 때는 어떻게 되죠? 책 100권을 요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조가 잡혀야 됩니다. 나의 논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만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책을 요약한다고 했을 때는 저자의 주장, 저자의 논리 그것이 그대로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다만 논리의 체계, 구성 방식, 구성의 단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누군가는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 구조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이죠. 조금 다른 어휘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저자와 그리고 화자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요약에서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약이 뭐라고요? 예, 사실복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본 뒤에야 오늘 우리가 거기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해야 되든지 하는데 요약이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에 대한 반대가 아닌 요약되지 않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느낌에 대해서 찬성하고 느낌에 대해 반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표현에서 말하기와 글쓰기 뭐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삶입니다. 삶으로 레토릭 돼야 됩니다. 책을 읽는 이유도 단순히 말하기 글쓰기를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너무나도 멋진 그런 강연과 멋진 글을 써내는 것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 말하기와 글쓰기를 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뼈와 살이 되는 트리비움 독서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 그 이전에 내면의 어떠한 그 성장까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장대원 독서대학을 통해서나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이 삶이라고 했는데, 삶에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결과치를, 예, 요거를 한번 개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개념. 예. 지금 이걸 개념이라고 잡아봤고, 그러면 실행. 적용이라고 할까요? 먼저, 이러한 독서학습 방법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목표는요, 전문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 독서는 취미 독서를 전제하지 않죠. 저희 독서는 학습 독서를 기본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연구 독서, 그것을 넘어선 뭐 삶의 융합적인 독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독서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시자라고 해볼까요? 창시자. 창시자. 그리고 창시는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학자, 그리고 분야,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진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창시자, 창조자, 창조가 아니라 창조자. 뭐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잘 붙이지 않죠. 뭐 어떤 신의 어떠한 그 속성을 통해 나타난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창조자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그래머, 로직,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정보력, 분야 정보력이 일단 향상된 사람입니다. 분야 정보력에 그 다음에 뭐 사고력,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레토릭으로서의 글쓰기가 포함되는데, 분야 글쓰기. 누가 전문가냐? 자기가 속한 분야의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질 좋은 정보를 뭐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 요약합니다. 논리적으로 재구조화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 자신의 분야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정보와 사고에서 멈추지 않고요,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난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전제합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 뒤에 그 이후에, 그럼 여기다가 전문가, 전문가적 사고력을 전제한 뒤에 그가 정보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은 창의, 그것이 창의력이 되려면 한 분야의 전문 지식, 그리고 전문가로 선 뒤에, 여기서의 정보력은 분야 정보가 아니라 타 분야의 정보가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글쓰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이것은 분야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융합 글쓰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그 창의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어떤 한 분야를 창시한 사람들은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 어느 정도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일단 이 타 분야의 정보가 인문학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전문성에
정보력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의 임계점을 넘어선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문학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 그의 글쓰기는 한 분야에 국한된 글쓰기가 아니라 이제는 분야를 넘나드는 글쓰기가 되는 것이죠.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정보와 그에게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정보가 더해지면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냅니다. 블루오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분야 정보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학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분야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글쓰기가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는 분야 글쓰기죠. 저 위에 이렇게 전문가와 요 분야 지도자의 차이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가 그 집단 속에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보의 양이라기보다는요, 사고의 그 임계점의 차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하이레벨이라고 할까요? 하이레벨 전문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전문가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끝발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그의 사고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사고력의 차이가 결국 분야 그 글쓰기, 레토릭으로 표현되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로서 그 분야의 학자를 넘어서 이제는 한 분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위에 모든 것들을 일단 전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문가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인 전문가든 아니면 인문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든 아니면 이공계의 전문가든 그 전문가로서의 사고력이 인정받아서 분야의 지도자가 된 사람,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적인 사고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여기다가 또 위에 창시자, 창의자에게 있었던 타분야 정보력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위에도 인문학을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저의 표현으로 목적적인 지식, 인문학, 그리고 저의 입장으로 본다면 신학, 보이지 않는 세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학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지만 신학은 또 형이 상학의 세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업적을 내는 것만 목표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 사회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자기가 가진 어떠한 그 전문가적인 사고력을 통해서 타 분야, 여러 분야와의 그 융합을 통해서 추구해 나가는데 목적은 사람입니다. 목적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여기서 뭐 또 한 가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융합 레토릭. 그래서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 그 글만 쓰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말로서 레토릭으로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주장한 뒤에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과정. 그때는요, 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이 레토릭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이 레토릭은 단순히 분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한 분야의 어떤 그 창조적인, 창의적인 사람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려면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고난입니다. 자신이 가진 목적적인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꼭 핍박을 받습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목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 한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경우에 그에게 당하는 고난을 사람들이 다른 전문가나 다른 분야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는 다른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야. 충분히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살아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의결은 무언가 고난을 선택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 문제를 찾아다녀. 그러다 보면 지도자들은요, 고난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의 삶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들을 지도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보면요, 한 분야의 전문가인 동시에 그가 인생의 목적적인 방향성이 남들과 좀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고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삶에 꼭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트리비움 독서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효과와 효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저의 목사라고 하는 선입된, 저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견, 그리고 관이 있죠. 선입견과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선입견과 선입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나쁜 선입견, 선입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죠.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이 선입견과 선입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 선입견과 선입관을, 그 초기값을 높여나가는, 질을 높여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 저는 트리비움 독서법을 활용합니다. 그래머, 로직, 레토릭, 수용성과 논리성과 표현, 정보력, 사고력, 표현력을 향상시켜가는 것을 통해서 삶을 단순히 윤택하자 하게 살자가 아니라 제가 뭐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한 분야에서 어떠한 이들에게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단순히 내가 잘되고 내가 한번 남 앞에 앞서가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목적적인 지식, 그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저만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타인들과 함께 그것을 삶에 누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의 직을 벗고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만 한다면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한테 요구하는 집단들과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아카데미를 통해서나 도서관을 통해서나 이 기관이 유지될 정도의 어떠한 그 경제의 흐름만을 유지한 채로 목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사역해 나가는 것은 저에게 바로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녀들도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제자들도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완전치 않더라도 저의 어깨를 딛고, 제가 제 스승들의 어깨를 딛고, 인류 스승들의 어깨를 딛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제가 그들의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뼈와 살이 되는 트리비움 독서법, 정말로 인생의 뼈가 되고 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 한 사람이 뭐 인생, 그 인류를 위해 산다, 그 말이 거창한 것 같지만 인류를 위한 독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장대원 독서대학을 통해 꾸는 꿈이고요,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지금도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장대원 독서대학을 통해 만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의 이러한 부분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해 나가면서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한 그 소수 집단,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출발점입니다. 멀리 큰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세상의 변화,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요, 해법이라고 하는 사실, 뼈와 살이 되는 트리비움 독서법을 통해 함께 또다시 나눠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